울며 이를 갈미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24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전을 놓고 얘기를 시작했죠. 제자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멋있게 잘 아름답게 지어놨습니까.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죠. 그때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언제 도대체? 그 질문이죠. 가끔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질문을 하고 있죠. 똑같은 질문.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하죠. 나름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재림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드는 것과 같은, 자, 그 표현을 통해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두 종들을 대비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또 악한 종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예언은 이루어졌고요.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당대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어느 시점에 오실지 뭐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를 무슨 뭐 쪽지 같이 집어가지고 뭐 점쟁이 같이 언제니까 그 바로 전에 준비하자, 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좀 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서 어떠한 일이 막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으시며 영광스럽게 이제 재림하는 이제 그러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다가오는 시기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명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흘려듣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 이 징조나 또 이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이 정말 1.1 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연결해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 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day and hour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도하고 달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시간하고 날짜를 모른다 그랬더니 몇 년도 몇 월까지는 알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아, 내가 너희한테 시간하고 날짜는 못 가르쳐주니까 연도하고 다른 너희들이 잘 계산해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문맥을 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풀면 꼭 거꾸로 이해한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 있죠. 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아주 그 위로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걸 주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하는데, 그 말의 본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괜찮다, 잘 자거라,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읽어보면 거의 뻔하거든요. 그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맥.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내가 다 이해, 괜찮아, 괜찮아, 자, 자, 푹 자, 푹 자. 지금 그런 말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읽어보면. 너희가 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라, 그게 그 말씀 하시려고 한 건데 결국에는 자도 괜찮다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어 보이는데 결론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단도 그러거든요. 성경 똑같이 가지고 오는데 결론이, 이단이 뭐예요? 달을 잇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시작은 되게 아주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자꾸 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우리 성경 토론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못 듣던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엔 되게 막 새로운 얘기 같고 막 와, 이거 뭐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끝에 보면 뭐예요? 뭐 누가 구세줍니다, 뭐 이런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건 때를 모른다라는 얘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보면 사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는 게 그래요. 관심사도 잘 안 변해요. 애들도 항상 보면 야 이거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따 똑같은 질문해요, 아이들. 그죠? 아 근데 그건 뭐야? 전에 얘기했잖아. 똑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예수님 그랬거든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랬는데,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거기 모여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질문하고 있어요.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관심 꺼, 그거죠. 여기도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때와 시기, 날짜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계산해서 나올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 꺼라, 그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우리 삼위일체를 믿거든요.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예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떡할까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동등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얘기도.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질서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전적인 순종과 굴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가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는가? 자신이 알 권리를 내려놓으셨다. 아버지께만 오직 전적으로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의 참고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약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번역을 잘못하거나 이해를 잘못하는데, 정혼은 약혼과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거의 결혼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되게 길게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정혼부터 결혼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혼에서 깨져도 이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구속력이 강한 거예요. 그냥 약혼이야, 약속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지만 않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게 정혼 제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그 원래 정혼을 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이에요, 사실은. 결혼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의 거의 시작으로 보는 게 정혼이에요. 자,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정혼식을 하겠죠,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서 한 1년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겠어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신랑은 뭐 하냐면 아버지의 지도에 따라서, 신랑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같이 살 집을 짓습니다. 신혼집을 짓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한 1년간 보통 짓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다 끝나는가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신랑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한 대략 물론 1년쯤 되지만 1년쯤 돼서 아버지가 그만 됐다, 이제 신부 데려와라. 자, 그 시점이 바로 재림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신랑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정해준 그 시간에 아 이제 완성이 되고 가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신부는 뭐랄까,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동안은 만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바로 다음에 25장에 배우겠지만 그 처녀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결혼 풍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이제 진짜 결혼 잔치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 이제 신부를 데려다가 거기서부터 잔치를 해서 이제 정말 신혼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결혼 풍습인데, 자, 거기서도 아버지만 아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이게 같이 평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자, 그게 신랑이 같이 살 신혼집을 만들잖아요. 정혼을 하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또 이스라엘 결혼 풍습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신부들과 함께 살 집,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른다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보면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때는 안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그 일어나는 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를 열심히 지었죠. 방주를 열심히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또 시작하는구나, 저 미친놈 있네. 아니,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다 지어야지, 어디다가 산에다 지었어, 저 완전히 맛이 갔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깔깔대고 저 미친 사람 저기 저 노아 있을 거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이 노아가 정말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는 그날까지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이제 이것을 해석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일상의 삶을 살았다. 먹고 마시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물에 다 빠져 죽었더라.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즉 식욕, 성욕,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멸망이 호련히 임했다. 어쩌면 후자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요즘의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느낍니다.
많이 발전했는데 여러분 그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TV나 뭐나 이런 게 보시면 어때요? 요즘에 먹방이라 그러네요. 먹방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하고 뭐가 뭐 너무 화려하고 맛있고 뭐 아무튼 뭐 이쪽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물론 뭐 그런 일을 하겠지만 발전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이제 하겠지만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 감각에 집착합니다. 보는 거 먹는 거 어디 가면 뭐 맛있더라 맛집 찾아다니고 뭐 꼭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들의 경향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말세를 정말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좀 어떤 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적인 도덕이 20세기 중반부터 타락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정과 개념 자체를 파괴해버리잖아요. 지금 가정 개념 없습니다. 요즘에 성 개념 없습니다. 생물학적 성 의미 없습니다. 젠더라 그래서 사회적인 성 다 이걸로 갖춰버리고 수십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제 뭐 오만 예,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규정하고 싶은 대로 규정하고 살겠다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인간의 욕구가 아주 우상화되고 최고로 올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때 보면 사실 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시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자 노아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 어디 맛있는 거 있어? 어디 좀 더 자극적이고 어디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다 거기에 반하는 거 다 지워버려, 다 없애버려, 철폐해버려. 그래서 뭐 간음죄 이런 거 다 한국 간통죄 한 거 다 폐지해버리고 법적으로 다 그렇게 아주 그냥 대로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마음껏 멀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마음대로 제약 없이 살아보자 어디 끝까지 가보자 그래 어디 끝이 어딘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은 거기에 온갖 정신이 팔려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자 이 황당한 일이죠. 여기 아주 뭐 그냥 이거 아주 그냥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재림할 임할 때 일어난 현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멀쩡하게 일했던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공중으로 올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또 여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던 보통은 이렇게 짝으로 이뤄가지고 여자들이 둘이서 이렇게 갈았다고 하는데요. 맷돌질을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잘 일하던 한 사람은 취해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하는 자, 이러한 사실 아마 이것 때문에 뭐 그 뭐죠? 휴거인가요? 그 상상력을 너무 많이 또 발휘해가지고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종사가 휴거해가지고 뭐 비행기가 어디 크래시 안 되나요? 뭐 좀 너무 스트레치를 많이 했죠. 아무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잘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홀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렇게 쫙 양분되는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그렇지 못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전까지는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놀라운 뭐라고 할까요?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을 했고 여기 하나 이제 비유를 42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잡고 뭐 어느 해 몇 월 며칠 이 계산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그 그때 좀 일찍. 아니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 재림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고 하면은 뭐 난 준비 안 해서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시. 아, 나 아직 준비 안 돼서.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럼 언제 준비하시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준비하시게 그럼? 때와 시기는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언제?
여러분 나이를 정하셨어요? 뭐 그런 분들도 있죠. 뭐 은퇴하면 그 다음에 아 좀 지금 너무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병희 목사님 말씀 차차차차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아차차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항상 어느 어떤 시기 정해서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알지 못함이니라 42절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뭐처럼 오신다고요? 도둑처럼 오신대요. 자, 이게 비유인데요. 성경에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좀 잘못 풀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필이면 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부도덕하다는 말이야? 갑자기 뭐 도둑같이 와서 다 뺏어가신다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포인트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도둑의 그 부도덕한 면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말하는 건가요? 알지 못하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바로 들이닥치는 뭐 도둑이든 강도든 자,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도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도덕한 면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래야 성경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꺼내셨는가. 도둑 도둑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뭐 물건을 훔쳐가는 그것과도 상관없어요. 그냥 시기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도둑이 강도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냥 들이닥치듯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시점부터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 준비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손님 하면은 아 손님이 언제 오니까 어느 날 오니까 그 전날 뭐 하고 청소하고 뭐 그날은 또 뭐 요리하고 뭐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자, 성도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뭐 하고 하다가 그냥 그 맨 마지막에 하나 아, 준비하는 거 하나 더 옵션 하나 넣읍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누구냐라는 데 대한 문제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은요 결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 결혼 날은 인생의 부수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의 부수적인 이것저것 하다가 그거 하나 더 채워놓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도둑같이 임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노아의 때와 그와 같다 지금 여기도 그런 게 너희들도 그럼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이건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아주 누누이 가르친 것 같아요 이 말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거 여러 번 가르쳤나 봐요 사도 바울이. 도둑같이 온다 밤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아이를 가져 보신 분들은 알지만 물론 예정일이 있지만
전혀 뜬금없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략 10개월, 근데 뭐 어느 날인지는 모르죠, 아무도. 근데 달수가 차가면서 어떠세요? 몸도 무거워지고 배도 더 나오고 알잖아요. 징조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자,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때는 아니래도 다가오면서 징조가 있게 마련이고 또 보통 같으면 어때요? 준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달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짐 싸놓잖아요. 딱 진통 오면은 빡 가방 들고 병원으로 가려고 보통은 다 준비해 놓으시던데요, 보니까. 자, 그렇게 준비를 항상 어느 때 일어나도 밤이든 낮이든 어느 때 일어나도 뭐 차 타고 가다가든 집에 있다가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사실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자, 계속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도둑같이 임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도둑같이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 거지, 믿는 사람들한테 도둑같이 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의 거의 정체성과 본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신부, 신랑 결혼날을 받아놓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같은 게 우리 성도들이고,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건 제가 읽을게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새 세계의 거민이 의의를 배우민이다. 자, 여기 뭐 그냥 잠깐 이사야서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실 성도의 별명, 어떤 목사님 한참 됐는데 오랫전에 내가 들었던데 성도의 별명?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또는 성도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 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삶의 어떤 부분에 그냥 채워넣는 부수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성도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거기에 모든 삶의 관심과 초점과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도둑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문제가 단순히 여러분이 종말에 가서 준비해서 주님 잘 맞이하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평소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요, 이거는. 그게 종말론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제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뭘 기다리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사나요? 젊은, 여기 싱글이 몇 명 없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남편을 기다리겠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섯 번이나 트라이했는데 아직도 트라이, I'm trying. 예, 퍼펙트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그거 터지려고 자기한테 이 대박이, 소위 우리나라식으로 대박 터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한 방 터져가지고 내 인생이 뭔가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 없나. 뭔가를 기다리죠, 사람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의미 없는 세상을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요, 정말 가장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만 얘기하면 아 좀 늦게 오세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가장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방향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 비유를 더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4장 끝에 두 종의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맡기고 갔습니다.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충성되게 부지런히 자기가 맡겨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러한 사람인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악한 사람이 다른 악한 일을 한 것보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인식이 어떠냐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러. 자 이거죠. 이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도둑같이 오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도 나오지만 주인이십니다. 주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은요, 이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착한 종이든 지혜로운 종이든 아니면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악한 종이든 이 사실은 조금도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이렇게 살던, 아니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인가요?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진리에 직면하는 그 순간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 나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어때요? 언젠가는 진리에 직면할 때가 오죠. 주인이 오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물론 too late이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때서야 깨달음이 막 오겠죠.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살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니었구나. 착각 속에 살아있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이 뭔가, 진리가 뭔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 자, 그 두 선택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고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게 청지기적인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데 이 주님의 재림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뭐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뭐 후배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라고요? 양식을 나눠주십시오.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십시오. 세상은 양식이 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오지만 너희가 왜 배부르지 못할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다운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의 참다운 양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거.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신 법이 없어요. 다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그래서 또한 여러분이 힘이 닿는 대로 양식을 전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양식을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할 일이고 어리석고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흥청먹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거기에 집중하고 세상 좋다 노세노세 젊어노세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의 문제는 맨 끝에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비행기표 끊을 때 뭐부터 합니까?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표를 끊는 거예요.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갈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종말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지혜로운 충성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저희들이 눈에 좋은 대로 또 저희들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삶의 자세를 이제는 버리고 저희들의 삶의 참다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이제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합당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신실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